영끌, 영혼과 시끄러모다의 줄임말로 최근 20대와 30대가 영혼과 시끄러모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고 해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매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자 이제는 빚을 최대한 지고서라도 집을 사버리는 20, 3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등급자들이나 곧 전세 계약이 만기되는 이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해결책으로 상가, 공장, 관광호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 공급 물량은 10만 호 이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실인 집을 사들여 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 명이나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 6천 가구 늘었다. 가구 분리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것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 전했습니다. 관광호텔은 사실상 1인 가구 맞춤형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기들이 살 집 아니라고 문짝이랑 방만 있으면 다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은 주거 환경과 입지 그리고 학군과 주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서 집을 선택하고 있다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임대주택 살아도 놀림을 당하는데 공장 리모델링한 집에 살면 어떤 놀림을 당할까? 관광호텔 주변에는 유흥업소가 즐비할 텐데 라며 주변 환경에 대해 걱정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상당폭 인상됩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내년 7월 10억에 산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양도소득세로 3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이미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팔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여전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특히 외국인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중국인 차이나머니였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 고급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2015년 32.5%에서 작년 8월 기준 61.2%로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도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지난해 전체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1만 5,310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무려 66%인 1만 105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는 6,042명, 세 채 이상 926명, 네 채 이상 924명, 심지어 한 외국인은 무려 133채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인 유학생 A씨는 한국어 어학과정을 밟고 한국에서 취업한 뒤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고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에 8채를 사들였습니다. 이 중에서 7채를 전세나 월세로 돌렸지만 여기서 발생한 수입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40대 미국인도 높은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갭 투자를 통해 아파트 40채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보유한 한국 땅은 최근 8년 동안 무려 14배나 늘어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6배가 넘는 땅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3년 동안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3조 원. 이것도 지난 8월 평가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4조 원에 육박합니다.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통해 최근 3개월 동안에만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셈이죠. 그동안 중국인들은 한국 부동산을 마치 쇼핑몰에서 옷 고르듯 주워 담았던 것인데요. 드디어 한국에 이러한 중국인들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이다. 해외에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 부동산에 투기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매우 위협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캐나다와 호주인데요. 캐나다 밴쿠버시는 중국인 갭투자자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밴쿠버 시민들은 Don't have 1 million,
라는 해시태그를 SNS 게시물에 올렸는데요. 중국인 때문에 밴쿠버 단독주택 평균 시세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이 넘어버리자 주택 구매 어려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밴쿠버 시민 샤라는 고소득을 올리는 의사들조차 단독주택을 살 여유가 없어 밴쿠버를 떠나고 있다.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밴쿠버 시민들이 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쳤습니다. 캐나다인들을 더욱 화나게 했던 것은 중국인들이 밴쿠버 주택을 쓸어 담은 것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용이었기 때문에 밴쿠버 주택 거리는 텅 비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웃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중요시 여기는 캐나다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밴쿠버 시 중심지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가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특별 취득세를 부과했고 호주는 외국인이 5천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호주 정부에 신고하게 하고 이들을 호주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거주 증명 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가에게 무려 12.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정책 시행 결과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갭 투자자 때문에 2015년 5.1%, 2016년 11.1%, 2017년 7.9% 급등한 캐나다 실질 주택 가격은 특별취득세 도입 이후 2018년 1%대로 내려왔고 지난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과 2016년 6.9%씩 급등한 호주 실질 주택가격은 2018년 마이너스 6.7%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은 더 이상 5년 전 헬조선이라 불리던 한국이 아닙니다. 해외 자본으로부터 한국의 부동산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한국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현재는 놀랍게도 한국의 자본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패닉에 빠진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급매로 내놓은 미국 부동산을 한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인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아마존의 로스앤젤레스 건물을 사겠다고 나선 18곳 가운데 절반이 한국 투자자였다. 지난해에는 7천억 원짜리 시애틀의 사무실 건물이 매물로 나오자 12곳이 매입 경쟁을 벌였는데 이 중 무려 4곳이 한국 투자자였다. 한국 투자자들은 높은 입찰가를 써내며 가격을 올렸고 결국 이 건물은 한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보도했고 뉴욕 소재 부동산 회사 뉴마크의 국제자본시장 책임자 엘릭스 포셰이는 한국인들은 경쟁이 평소보다 덜한 지금을 절호의 투자 기회로 보고 있다.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코로나19로 주춤하는 동안 미국 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전했습니다. 미국 리얼스테이트 위클리는 부동산 전문 운영사 KABR 그룹이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대형 오피스 빌딩을 한국 투자회사 AIM에 매각했다 보도했는데요. 이 빌딩에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입주해 1,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미국 상업부동산 분석업체 리얼캐피털 애널리틱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1월에서 9월 사이에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 규모는 1조 7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독보적인 1위였죠.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럼에도 미국인들은 현재 한국이 코로나19의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호감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은 캐나다나 호주에서 중국인들처럼 주거용 부동산을 싹쓸이해 현지 시민들의 주택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상업용 초대형 빌딩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인들은 한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격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